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희는 신생 유튜버 구구 채널의 이나 PPD입니다. 저희가 지금부터 만 원을 드릴 텐데 만 원을 가지고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만 원 안으로? 만 원 안으로. 아, 요새 물가 비싼데. 네, 도전하겠습니다. 아, 도전! 도전! 마트를 가서 이제 사온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완벽하게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안에서 촬영을 거부당해가지고 지금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. 저희가 만 원을 받았는데 딱 10원 10원을 남기고 모든 돈을 다 쓰고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. 궁금하시죠? 네. 빨리 까볼까요? 네. 하나 둘 셋 하나씩 설명을 해볼까요, 재현씨? 해봅시다. 그럼 먼저 제일 제가 수능하면서 진짜 제일 잘 들고 왔다 싶었던 템이에요.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 아침에 하나 까가지고 주머니 양쪽에 이렇게 넣고 학교에 들고 가서 따뜻하게 손 녹이는 용도로 쓰면 정말 좋아요. 그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까 매 시간마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최고. 손 녹이는데 정말 좋아요. 왜냐면 마킹할 때나 문제 풀 때 손이 얼어 있으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집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거든요. 수능 한파가 있잖아요. 그쵸? 엄청 추워요 또. 맞아. 아침부터 꼭 들고 가세요. 이게 왜 필요한가? 저희가 포크를 사왔어요, 포크를. 수능 시험을 보다 보면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렇게 잘 찍으시라고 제가 포크를 준비했습니다. 많이 찍으라고 이렇게 많이 산 게 아니라 반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져서 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초콜릿. 초콜릿. 이게 저희가 어떤 초콜릿을 살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막 키세스 이런 거 살까 했었는데 그건 또 이렇게 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ABC는 찢어서 입에 넣고 팍 빼면은 한 번에 딱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당 떨어질 때 이걸 먹으면 됩니다. 모의고사 때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수능 때 먹는다는 건 딱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네, 왜냐면 제 친구가 그래서 배가 아팠다 했거든요. 아, 모의고사 때 한 번도 안 먹다가 친구가 줘서 먹었는데 배 아팠다 그래서 원래 먹으셨던 분은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아니신 분은 그냥 집에서 공부할 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수능 준비물들입니다. 일단 필통은 너무 귀여워서 여기 안에다가 이 두 개를 담아서 들으려고 사온 거고요. 그리고 화이트를 개인 지참할 수 있어요. 마킹 수정할 때 화이트 개인 화이트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연필하고 샤프는 안 돼요. 샤프는 거기 수능 샤프 준 것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샤프는 안 되는데 연필은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지우개 개인 지참하셔야 되고 안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필기구 세트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샤프심 어디 갔어요? 저기요. 잠깐만. 나 샤프심 샀는데? 저희 가면은 샤프심도 안 줘요. 샤프를 주는데 샤프심을 안 줘. 그래서 저도 꼭 들고 갔었죠. 필통에 그러니까 그 거기서 주는 거는 컴사랑 샤프밖에 없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 두 개는 개인 거 쓰면 안 되니까 그거 두 개 갖고 가지 말고 딱 저희가 드리면 여기에 이거 딱 넣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응원 메시지 남겨볼까요? 제가 수험생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좀 뭐라 해야 되지? 내 자신을 너무 못 믿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막 어쩔 수 없이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, 수험 기간 동안은. 그리고 또 주변에서 쓸데없는 말도 많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 되게 낮아졌는데 이제 수능 이렇게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좀 자기를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서 수능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3, 4, 5, 6, 7, 8, 9, 10 계속 모의고사를 보니까요. 계속 모의고사 보니까 정말 그냥 장소 다른 11월 모의고사 같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긴장 안 되니까 긴장하지 말고 괜히 또 막 마음 졸이고 울고 그러지 말고 건강하세요.
진짜 건강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. 진짜 수능 끝나고 나서가 정말 행복해요. 진짜 최고 인생 최고의 잉여짓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원 없이 놀러 다니고 원 없이 청춘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파이팅 하시고 진짜 수능 끝나고 논술까지 다 끝난 그 시점이 정말 인생에서 제일 원 없이 아무것도 없이 놀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전국 60만 선생을 위한 만원으로 전하는 행복! 만원의 행복!